대한민국 대표 뮤지션들이 심사하는 오디션 현장. 그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저 에릭남이 섰는데요. 제가 부른 노래는요? 바로. 그댄 곁엔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잠깐만. 밴딩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이별은 아니겠죠. 역시. 역시 우리 멘토님입니다. 돌아온 발라드 황제 신승훈 씨와 함께 하시죠. 데뷔 후 23년 동안 20장이 넘는 앨범을 발매하며 꾸준히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20년이 지나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멜로디는 기본. 애절한 감성과 가사는 옵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마성의 보이스. 국민 가수 신승훈 씨.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래간만이라 그러는데 몇 번 카메라로 봐야 돼. 아, 여기. 만든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또 있죠. 네. 이게 바로 숫자로 본 신승훈 선배님의 모든 것. 숫자 1. 1위요? 네, 1위요. 그 1위를 많이 한 뭐 그런. 맞습니다. 아. 1위를 하신 곡들이 많으신데 네. 어떤 곡이 제일 괜찮으세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노래가 14주 연속 1위를 했던 아. 기록이 있어서 오랜만에 네. 혹시 보이지 않는 사랑을 들려줄 수 있으세요? 어제는 사랑을 와. 오늘은 이별을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길이 타군요. 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숫자 7이 또 있죠. 7은 뭘까요? 7? 네. 아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아 저는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싶고요.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 아 그래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규 앨범 7장이 연속으로 밀리언 셀러를 올렸다고. 네 1집부터 7집까지가 100만 장이 넘었어요. 대단하네요 정말. 거기 또 가로쳐 놓고 혹시 5집은 240만 장이 넘었어요. 진짜 역시 잘하는 셀프죠. 언벌리버블 선배님 존경합니다. 다음 숫자가 있죠. 네. 10입니다. 10. 골든 디스크 상을 네. 10회를 연속으로 받았던 숫자죠. 잘하시네요. 한 번 받기도 힘든 골든 디스크 상을 연속 10번이나 수상한 신승훈 씨. 지금까지 공연도 네.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한 1000회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와. 그동안 쌓아온 신승훈표 공연 노하우 대방출. 거기에 신승훈 씨를 사랑하는 후배 뮤지션들까지 함께해서 이 가을 블록버스터급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신다는데요. 이번에 공연 기획을 거의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단 하루만 네, 하신다고. 예, 단 한 번에 임팩트 있게 쫙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발매한 노래 Sorry. 국내 주요 차트를 휩쓴 건 물론 월드스타 싸이 씨의 SNS 홍보도 덕분에 해외 팬들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월드스타 되기 전에 정말 많은 술을 샀고 거기에 대한 지금 이제 보답을 해주지 않나 좀 내심 기대합니다. 혹시나 미국에서 혹시 연락 올까 해서 Hello? 추석 연휴 내내 앨범 작업도 계속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연휴가 길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녹음실에서 끝까지 그 남들이 볼 때는 아 신승훈 음악을 위해서 추석을 이렇게 바쳤구나.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이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누나 없어요? 누나 없어요. 얼마 전에 MBC 그 라디오 듀시 데이트에서 제가 이상형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수지, 아이유, 네. 클라라. 네. 그래서 제가 수아크 이랬어요. 그렇게 웃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예시를 그 주길래 슬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 눈 진짜 많습니다. 좋은 노래도 갖고 오려고 노력하는 가수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